여러분 반갑습니다. 첨점팀입니다. 오늘은 웍스에서 출시한 LED 라이트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. 그 말인즉슨 뭐다? 맞습니다. 배터리 장착식이다. 사실 제가 오늘 이 제품을 리뷰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. 왜냐면 사진상으로만 확인을 했을 때는 뭐 제품이 이만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밝기는 또 그렇게 안 밝아. 최대 350루멘인가 그렇게밖에 하지 않는 겁니다. 근데 스펙 값을 살펴보고 어라?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? 하다가 막상 제품을 받아봤더니 크기가 얼마 안 해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오늘 언박싱을 해볼 제품은 웍스에서 출시한 WU027.9 그렇죠. 베어 툴입니다. 유튜브에 영상이 없더라고요. 제가 거의 최초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웍스 제품 최초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.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빨리 한번 오픈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픈 요렇게롬 언박싱 할 때 이 기대감은 이 맛에 언박싱을 하는 거죠. 그렇죠. 열어보도록 할게요. 근데 무게가 엄청 가벼워요. 스펙값 어떻게 되냐. 0.2kg? 오, 작아요. 생각보다 작습니다. 뭐야? 되게 앙증맞게 귀엽게 잘생기지 않았어요? 일단은 제 생각하고는 딴판이에요. 되게 작아요. 제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정도죠.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벨트거리도 따로 있고 벨트거리는 언제나 유용하죠. 뭐 벨트에 걸어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매달아서도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무게 굉장히 가볍습니다. 안쪽에는 LED 하나가 뻥 박혀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확실히 웍스는 근데 마감새 하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 제품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렇게만 쓸 수 있다면 활용처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. 뭐 이렇게 권총처럼 쓰라고 아니면은 놓고 앞만 쓰라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. 이 제품은 헤드가 올라갑니다. 어떻게?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, 여섯 칸, 일곱 칸까지 올라가네요. 최소 마이너스 6도부터 최대 90도까지 올려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외형은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 크레스 배터리를 준비를 했거든요. 자, 배터리를 끼워볼게요. 배터리만 어떻게 된 게 얘가? 자, 끼웠다. 끼워도 무게가 가벼워요. 그렇죠. 배터리 무게가 더 무거운 거니까 어떻게 보면. 자,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어두운가. 이게 350루멘. 1단일 때 터보 모드 350루멘이고요. 일반 모드가 160루멘이라고 합니다.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요즘에 루멘은 의미가 없어진 것도 사실이니까 한번 틀어봐야 되겠죠. 자, 일단 화면 보고 틀어봐야 되겠다. 이렇게 3단계로 작동을 하고요. 1단계. 생각보다 밝은데? 내 예상보다 되게 밝은데요? 이게 스팟라이트입니다. 스팟라이트. 요런 식으로 되게 밝은 거를 되게 밝아요. 생각보다 밝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요런 식으로 책상에 비춰봐도 뭐 빛의 끝선이라든지 센터의 스팟라이트가 괜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제품이 있잖아요. 사실 저는 루멘이 낮아서 그렇게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사용 시간입니다. 스펙 값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. 터보 모드 7시간 반, 일반 모드 16시간 반. 뭐 5A에 그 정도면 뭐 하루 작업으로는 괜찮겠다. 충전하면서 쓰고 배터리가 다 되면 바꿔 끼우면 되는 거니까.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, 2A 기준입니다. 2A 기준으로 터보 모드 7시간 반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. 만약에 뭐 어림잡아 5A를 꼈다고 치면 보자. 2A에 7시간 반 뭐 대충 1A가 됐을 때 3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. 곱하기 5 하면은 3, 5, 15. 15시간 이상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터보 모드로 가장 밝게 모드로 15시간 이상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배터리 하나로 보통 우리가 2A 잘 안 들고 있고 4나 5A 들고 있잖아요. 이거 하나면은 밤샘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니까. 작업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. 정면을 보거나 천장을 보거나 모두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. 비스듬하게 이렇게 45도로 놓고 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좀 오버가 있다. 그렇죠.
잠깐 들고 다니는 건 되는데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금액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. 금액이 4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가 됐더라고요. 물론 베어 툴 금액이지만 이 베어 툴의 랜턴이 4만 원대라는 거는 저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간단한 작업 등을 필요로 하셨던 분들에게는 웍스의 WU027.9 요 제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 같습니다. 이 영상 실험 영상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찍어놓은 이 영상이 폐기된다는 얘기. 만약에 올라간다면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3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한테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. 해가 꼬입니다요. 인스타 팔로우도 잊지 말아주세요. 지금까지 체험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현재 시간 12시고요. 이렇게 키고 잡아보도록 할 건데 얘 근데 350루멘 아닌 것 같아. 되게 밝아요. 기본적인 랜턴에 1000루멘만큼 밝은 것 같거든요. 자, 일단 사용 시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오호, 아직 살아있네요. 켜놓고 출근합니다. 지금 현재 시간 9시 50분인데요. 아직 켜져 있네요. 얘 왜 안 꺼지냐?항상 느끼는 거지만 웍스 얘네는 독특한 거 하나로는 진짜 원탑인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.